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규모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하시며,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모두 큰일 두 가지에 얼마나 힘쓰고 사는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성불재중의 활불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교당의 조형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당 기획훈련 분과장 김명진입니다. 네.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그 강남교당, 그 강남교당에서 맡은 바 역할들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이름뿐만 아니라 강남교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사님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보은실천단이라고 봉공회 활동이죠. 아, 네,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은실천단의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정말 일반 보은실천단은 일반 교당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단 이름인데요. 아, 저희 강남교당에 이제 일요법회와 화요법회 두 번의 법회가 있어서 기존에 봉공활동을 해오셨던 봉공회가 화요법회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저희 일요법회, 저희 보은실천단 쪽에서 또 봉공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응타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요? 예. 이제 기업으로 말하면 기획실장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쑥 들어오네요. 그래서 기획한다 하면 이제 원불교 대각 개교절 그 행사를 기획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역자라고 해서 저희가 단장, 중앙, 주무, 순교가 있거든요. 그분들 약 150명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두 번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아. 뭔가 정말 조직적입니다. 조직적이고 예. 저희가 알기로도 강남교당은 교도님들께서 맡은 그 분과 또 업무가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돼서 유기적으로 교도님들 간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보은 실천단 몸으로서 실행을 하시고 또 기획, 머리와 몸이 한 몸이 되셔서 오늘 법연에 출연을 하시게 되셨네요. 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강남교당의 시산 조형권 교도님과 응타원 김명진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첫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법연으로 출연을 하셨지만 그 언젠가는 이 생에 처음 원불교를 만난 그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께서 먼저 원불교와 인연된 이야기를 시사님? 네, 원불교와 처음 만났던 그날 기억하시나요? 원불교와 만난 거는 저는 한 18년 됐습니다. 18년? 우리 응타원님은 그 정도 비슷히 입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만난 거는 좀 오래됐고요. 강남교당을 같이 다닌 지가 16년, 17년. 예. 그럼 우리 시사님께서 원불교를 만나신 그 첫 이야기를 좀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제가 중등교육에 한 20여 년간 이렇게 역사 교육을 하고 지내다가 역사 선생님이셨네요. 고등학교 역사 교육을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들을 보았는데 제가 마땅히 그렇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인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헛살았나, 교육도 헛하지 않았나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20여 년 지나면서 두 가지 이제 찾기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그럼 어떤 인물을 좀 모델로 삼아서 남은 여생을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게 의문이었는데 정말 마땅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언젠가는 또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좀 찾고자 했던 거는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교실에서 교육하면서 네. 너무 박제화된 그런 역사를 너무 오랫동안 가르쳐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좀 현재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차츰차츰 이제 밖을 내다보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무렵이 한 2000년도 초반이 됐었는데 네. 그 무렵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취업활동을 불법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노동임금 문제 네. 그런 걸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그런 소식을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나 해서 기독교 계통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소식을 듣고 제가 그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 성남 지역에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뭐 취업을 알선받고 또 나가서 또 문제 생기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 호소도 하고 거기 사무실에 제가 나가기 시작해서 그쪽 기독교 계통에서 조금 봉사활동을 하게 됐었죠 처음에. 네. 네. 자 그러면 그 세터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거네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직접 가서 또 하시면서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그럼 되신 거죠? 예, 그 무렵 세터민의 경우에도 90년대에는 한 뭐 몇십 명 이렇게 1년에 그렇게 들어오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몇백 명, 몇천 명까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2004년대가 아마 피크였다고 생각되는데 네. 한 2천 명 가까이 이렇게 1년에 들어오고 그래서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해서 그럼 세터민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제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노동자 지원을 경험을 갖고 그 세터민의 교육이 어디로부터 진행되는가 했더니 기독교 계통에서 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또 하나원에서 네. 그런 학생들을 일반 성인도 그렇지만 네. 한 3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그렇게 정착금을 지불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 하나원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차에 국사 교육이랄지 뭐 수학, 영어 또 검정고시 치르기 위한 그런 준비 교육까지 그렇게 하나원에서 시키던데 네. 거기에서 교사 모집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거기 응모를 해서 네. 방학 중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아, 그렇게 안성 하나원에 네, 안성에 게 저희 집 서울에서 이제 그쪽에 버스 타고 내려가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었죠. 아~ 예. 그때 가보니까는 뭐 한 이 스무 살 정도 그런 남녀 학생들이 네. 뭐 67기, 68기 그렇게 되더군요. 네. 예, 기수별로 한 그 당시는 반편성이 5명, 뭐 7, 8 이렇게까지 반편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홀로 들어온 학생도 많았고 부모님 네. 떨어져서 네, 네. 또 형제를 그렇게 중국에서 잃어버려서 홀로 들어서 교육받는 학생도 많아서 참 애정 깊게 얘기 나누고 네.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게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점차 그런 학생들을 정규 교육기관에서 좀 가르치면 어떻겠나 네, 네. 이런 저도 좀 이건 지원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정부에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재단에서 이를 위탁받아서 하겠는가 이런 걸 인터넷 통해서 찾다 보니까 네. 바로 원불교 재단에서 그거를 받아서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은 그 마음이
이제 새터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정규 교육으로 하기 위해서 그 학교 이름이 한결의 한결의 중고등학교. 네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한결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럼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신 겁니까? 그렇죠. 그때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됐는데. 네. 뭐 역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원불교가 교과서 내용은 나오긴 하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새터민을 통해서 알기 전까지는 저도 소상히 몰랐었습니다. 네. 우리 시사님께서 정말 역사 선생님이신데 역사 속에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민족 종교인 원불교에 대해서 또 박준미 대종사님에 대해서 전혀 네. 관심이 없이 모르다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습니다. 네, 응타님. 원불교를 언제 처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예, 원불교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원불교를 만나셨습니까? 예. 응타님 태어나신 곳이 한국 아니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당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간 것이 처음 인연이었고요. 네. 거기 가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카톨릭 성당을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할 때도 6년 정도는 독일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독일에서 성당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원불교 교당을 다니고 원불교를 이제 저희 가족의 신앙으로 네,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원불교를 전혀 모르셨고 예. 유학을 독일로 가셔서 예. 거기서 지금 남편이신 예. 남편도 만나셨고 예. 남편의 종교가 원불교여서 예. 원불교가 인연이 되셨다. 예. 아니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한국 두시고 독일까지 가셔가지고 그때 어떤 교무님과 인연이 있으셨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한국에서는 원불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고요. 네. 독일에 가서 이제 이산 한덕준 교감님을 만나면서 원불교 신앙 이제 교정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남편은 이제 어학고수부터 서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 갑자기 멋있어지는 거예요. 눈빛이. 아하.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남편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분이 의연하게 잘 이겨내면서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네. 그 전까지는 친구였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좌선하고 명상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때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고 네. 결혼하면서 종교는 하나로 합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로 합치게 됐습니다. 보통은 그 여성 그 아내의 종교로 가는데 우리 교사님께서는 남편의 종교 네. 원불교로. 네. 그러면 독일 유학 때 프랑크푸르트 교당 네.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네.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나요? 프랑크푸르트 교당은 저희가 공부했던 쾰른하고는 자동차로 네. 2시간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8시에 짐을 싸가지고 차를 타고 막 안갯길이 있는 길을 네. 고속도로를 쭉 내려가면 네. 프랑크푸르트 교당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정원이 넓고 네. 이제 법당에서 보면은 밖에 이렇게 나무들이 보이고요. 아하. 앉아있으면 네. 저는 이제 그 경종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경종소리. 네. 경종소리 좋고 또 이제 교전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거기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쾰른 대학생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원불교 뭐 교육 공부 연구회 약간 그런 학생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전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최성덕 교무님이시거든요. 네,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시면 대학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저희 이제 막 경종 울리면서 이제 법회 보고 아유. 그런 활동을 했는데. 교정 공부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활동을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공부도 열심히, 활동도 예, 열심히. 예, 그때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원불교 첫 인연이 예. 되셨군요. 야, 이렇게 인연 된 거 보면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 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사님께서는 그렇게 원불교를 알게 되고 또 한결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원불교 재단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근데 내가 원불교 공부를 좀 더 깊게 해봐야겠다. 내가 좀 더
마음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계기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처럼 정말 교당에서 역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되시기까지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길래 이렇게 네. 멋지게 지금 교태 생활을 하시는지요? 저는 하여튼 그런 세터민 교육에 그런 학생들의 학교가 세워진다면은 거기 가서도 한번 교육을 해볼 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처음에 교당을 찾기는 개포교당을 찾았었는데 네. 이런 세터민 교육을 말씀드리니까 아, 강남교당을 가야 되겠다. 그 서터님을 만나 뵈야겠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거기 가서 이제 서타원님 말씀을 듣고 또 교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세터민 교육을 앞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그 학교 건립이 차츰차츰 진행 중에 있었고, 네. 서타원님이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준비 중에 있었던 터이니까, 차츰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리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저도 그런 어떤 생활 속에 도를 찾고자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 저는 뭐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컸지만 너무도 엄격하게 그렇게 삼강오륜의 윤리를 얘기하시는 그런 주변 분들이 많아서 네. 이제 뭐 윤리, 도덕 그런 면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좀 아주 마음 넓게 네. 이웃까지 사랑하시는 네. 그런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렇게 교전에 많은 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러면 역사 공부를 한 중에 혁명가나 사상가 이런 정치인들은 많았었지만 네.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있었는가 이렇게 네. 다시 곰곰이 좀 생각하게 됐고 네. 그래서 내가 역사 속에 크게 따를 만한 인물이 없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깨닫고 저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우리 대종사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아.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분이 역사를 보면은 단순히 그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쓰인 내용이 뭐 개간 저축운동에 나서게 네. 되고 네. 세상을 운동에 나서게 돼서 이 민족의 역량을 드높이게 됐다 뭐 네. 이런 간단한 내용으로도 있었습니다. 아, 네. 역사책에 소개된 네. 내용으로는요. 네. 네. 그래서 크게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네. 제가 하여튼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 네. 이런 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아. 그러면 그런 것을 생활 속에 구현시켜 나가는 과정에 어떤 시각으로 좀 역사를 다시 봐야겠고 또 내 생활을 되돌아 봐야 되겠는가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 네. 우리 대종사님이 그 3.1운동 네. 그렇게 커다란 민족의 폭발이 됐은 그런 시기에 크게 나서지 않고 기도를 하러 갑시다. 네. 성도소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전투 이런 영화로 나온 네. 그런 김자진의 활약 뭐 이런 것이 그 다음 해에 크게 돼서 우리네 항일투쟁이 정말 무장투쟁, 그렇게 강력한 투쟁으로 바뀌게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대종사님이 너무 온건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됐고 네.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나오게 됐는가 이런 거를 좀 여러모로 생각하게 됐었는데 그분의 강자 약자의 논리를 좀 이해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 최초의 법어라고 그러죠? 네, 최초 법어. 네, 그런 것이 긴 시간을 두고 볼 때에는 네. 네, 강자가 약자가 되고 네. 강자가 각자 되는 그런 속에 서로 상생하는 인연을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막 국내에 우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그렇게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네. 이런 상생의 정신에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만주에서 싸운 독립군의 그런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국토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으니까 네. 양자가 각기 그런 가치 있는 운동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대종사님의 그런 상생하고 좀 남을 위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용화회상을 이루고자 하는 네. 그런 정신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나도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방향의 인생을 살고 네. 이런 쪽의 역사를 좀 들춰서 네. 학생들에게도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투쟁의 역사보다는 상생의 역사로 바뀌게 됐었죠. 네, 그래서 네. 열심히 믿게 돼서 저는 이제 한겨레 고등학교 안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가르치는 네, 것보다 네, 우선 네. 내가 바뀌어져야 학생들도 진실된 그런 네, 교육이 될 수 네.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역사 선생님이시라 그러신지 정말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원불교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정말 와닿습니다. 네. 자, 응태화님 독일에서 원불교를 만나셨습니다. 독일에서 그럼 몇 년 정도를 머무르신 거죠? 저희가 총 10년 있었습니다. 10년? 예.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첫 교당을 어디로 나가시게 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두 명이 거기서 태어났고 같이 나왔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아하고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가 어려웠는데 전 이제 원불교 교당이 아이를 맡기는 곳이 된 거예요. 아, 애들을 좀 봐줄 수 있는 소통이 그러니까, 되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이동에 봉도수련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심타원 박순정 교무님이 계시면 거기 이제 아이들 맡겨놓고 저는 좀 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밥도 해주시고 네. 애들은 막 놀고 네. 그게 좋았고 이제 화정교당에 또 다니면 네. 화정교당은 건물의 옥상이 이제 교당이고 4층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였어요. 맞아요. 유명했어요. 네, 그 건물이 교도님 건물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들 거기다만 놓으면 이제 일주일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 제가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4층에서 놀고 저는 이제 교당 가서 쉬고 네. 그러다가 강남교당에 와서도 저는 이제 교당에 있을 뭐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어린이날 행사 이제 교당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네. 그날 거기 애들 보내고 저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교당이 저한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역할. 네. 교무님이 애도 키워주시고 밥도 주시고 이렇게 그 은혜를 다 받았고요. 네. 강남교당에서도 이제 아이들 스키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네.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 적응을 참 못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떤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처음에 하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꿈이 박사를 네. 하고 오면 대학에서 교수를 하겠다는 꿈을 갖고 왔는데 그게 안 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럼 이제 개인 회사를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회사를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당시에 갑질, 막 직장 상사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또 저는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맨날 울고 다녔거든요. 네. 울면서 원불교에 저는 그 청정주를 그때 너무 잘 외웠어요. 청정주. 울적하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제 청정주. 그럼 이제 그 상사가 뭐라 그러면 사마악취 자소멸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싸울 그도 안 되고. 네. 그럼 이제 그 상사한테 혼나고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청정주 다도 못 외워요. 그냥 네. 사마악취 자소멸만 외우는 거예요. 네. 악취 자소멸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원불교가 저를 지탱해 준 거, 그러니까 견디게 해 주는 거. 아. 그 어려운 상황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그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해준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게 해준 거. 아.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꼭 가야 됐던 거죠. 아이들 맡길 것도 필요했고. 그렇죠. 내가 정말 살려고. 저 진짜. 나에게 정말 큰 숨통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가서. 아. 생존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애들을 이제 어린이날 보내거나 하면 저는 이제 누워서 자는 거죠. 그럼 어린이날 가서 얘는 재밌게 놀다 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유학 마치고 그렇게 뭐 화정도 거쳤다가 강남교당으로 예, 예. 이제 거기서 딱 예. 안착을 하시면서 예. 강남교당에서 이제 16년 계속 예. 16년 동안 예.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법연으로 오늘 출연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예. 두 분은 어떤 법연, 그러니까 강남교당 교도님들도 많으신데 우리 응타님께서 또 시사님을 법연으로 또 시사님께서 응타님 법연으로 함께 하신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양재동 우리 강남교당 시절에는 응타원님 잘 몰랐죠. 네. 그 우선 또 남녀 유별해서 좌석도 달리 앉잖아요, 교당. 아 그렇습니까? 그 일제 시대부터 그랬다잖아요. 아, 좌측은 뭐 그러면, 남자 뭐 우측 이렇게 따로따로. 네, 그래서 뭐 얘기도 못 나눴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쪽에 오셔서 뭐 경강도 발표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자국동 시대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경강 발표 뭐 이 자녀 교육 본인 자녀 교육을 경강 소재로 해서 발표 하시는데 네. 굉장히 그 거침없이 가정의 얘기를 소개하고 네, 네. 뭐 자녀를 그렇게 앞에 놓고 그냥 단단히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하세요. 아주 시사님 보시기에는 이거 좀 센데 하는 수위도 그냥 좀 그런 느낌 네. 많이 받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토론을 가정에서 많이 더군다나 남편분도 이제 교수님이 되시고 그래서 네네. 두 분이 그렇게 자녀 교육을 토론 문화로 해서 그렇게 잘 하시면 독일식 교육인 것 같은데 자녀가 뭐 논술 교육 안 받더라도 대학 입시 충분히 잘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 네네. 그리고 거기서 아주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네, 아주 억양높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든가 네. 거침없는 그런 태도가 네. 아, 뭘 하시면은 다 그냥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강남교당에서 보신 그 첫인상이 아주 강력하게 어떠셨나요? 우리 응타님께서는 시사님 정말 뵙기에도 굉장히 점잖하시고 네 정말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을 막 실천하실 것만 같으시고 어떠셨는지 말씀 그러니까 좀 해주시죠. 같이 일을 해보면 서로를 알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사하고 꿈밭 작은 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아 강남교당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꿈밭 작은 도서관. 꿈밭 작은 도서관. 도서관. 거기 네. 같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활동 중에서도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자곡동에 있는 교회, 성당, 원불교 교당 사람들이 같이 지역 행사를 밖에서 했어요. 연합해서요? 연합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저희 둘이 나가서 이제 천막 하나 치고 이제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 진로 지도 이런 것을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시사님은 공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을 더 줄까를 하면서 계속 학생들을 이렇게 챙기고 저는 이제 설명하고 그런데 저를 그렇게 잘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아 이분은 하고 하면 둘이 일을 참 잘하겠구나라는 뭔가 좀 예. 마무리가 되어지겠구나. 예. 내가 치고 나가면 예. 시사님께서 뭔가 좀 마무리가 착착착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사님은 소리 없이 저를 사사사삭 착착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굉장히 쾌적하다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완전히 받쳐주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리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제 네. 응타님 그 경강 이후에 네. 이런 기회 잘 받들어드리면은 무슨 교당 행사라도 같이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그걸 판단하고 이렇게 같이 잘 모셨던 거죠. 아니 교당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왠지 같이 일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나는 그런 법연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일을 하다가 그러면 이분과 함께하면 이분과 함께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셨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기 107년 그렇죠. 올해 대각개교절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 행사를 통해서 더 이거다 하는 그 느낌이 오셨다는데 그 이야기는 좀 누가 좀 해주실까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기획 훈련분과장을 맡으면서 네. 올해의 원불교 대각개교절 강남교당의 특성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체성. 원불교 문화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독일 사람들이 보는 원불교는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친구가 너 원불교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럼 원불교가 뭐야? 그래요. 그 말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원불교를 유튜브에 딱 원불교를 치면 어떤 영상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럼 원불교 대각교 계절은 크리스마스랑 뭐가 달라? 어. 그 불교랑 뭐가 달라? 이게 이제 그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막 1월 달부터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 시사님을 만났는데 네. 시사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이번에 봉축 행사에 길놀이 풍물이 어때요? 라고 말씀을 지나가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눈이 번쩍 뜨어가지고 네. 풍물을 듣는 순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이게 아. 아, 저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정말 좋겠다. 그 순간 그 말을 들고 아 그러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사님은 이제 우리는 마음 공부라고 하시는데 네. 몸 공부라고 하셔가지고 교당의 네. 굳은 일을 다 하세요. 아, 보훈실천단 단장님. 예, 예. 그래서 법회가 끝나면 법당 청소 다 하시고 네. 뭐 풀 뽑을 일 있으면 손들어서 풀 뽑으시고 모든 걸 다 하셔서 저는 좀 몸이 비실비실해가지고 그걸 잘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상태에서 네. 제안을 해주시고 이 그림이 퍼즐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아. 제가 생각한 기획한 프로그램에 이게 풍물까지 들어가면 진짜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네. 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시사님께서는 평상시 연마하셨던 게 나오신 건지 아니면 아, 예. 아니 우리 대학교 교재 문화 네. 실은 아직 정착된 것이 이거다라는 게 없잖아 없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강남교당에서 정말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대각계 규제를 빛낼 수 있을까 좀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맞아요. 어떻게 길놀이를 말씀을 하시게 되신 겁니까? 아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도 우리 참 대각계 규제 행사가 교당 내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냥 법설로 끝나고 기념식으로 끝나서 아쉬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밖에 우리 불교의 네. 4월 초파일 연등회를 보면은 아. 너무나 비교가 됐었어요. 큰 문화죠.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서울 시내에서도 예, 4차로를 다 행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외국인 8, 아, 8차로. 예. 네. 그걸 보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또 유네스코 그 무형 유산 이것도 네. 등재도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뭔가 시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죠. 이런 시작을 길놀이 행사로 좀 하면 어떻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근데 이 뭔가 좀 교도님들이 위축돼 있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 나를 여는 시대에 네. 뭔가 활짝 열린 힘찬 봄을 좀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아. 그 우리 에, 우리 추진력 좋으신 국과장님이 다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하게 됐던 거죠. 아. 즉각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바로 응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응타원이 이게 다른 호가 아니시길 좀 다행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려 하니까 공연이 풍물놀이, 무용 뭐 이런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게 해낼 팀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또 활동하던 네. 팀들도 다 네. 활동 멈추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학교, 인근 가까운 학교들한테 연락해서도 다 해체되고 아, 팀들이 없었어요. 없군요. 네, 팀들이 없고 저희 근무했던 학교에도 연락해봤는데 네. 네, 저도 좀 관계를 했으니까 네, 네. 근데 거기도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뭐 풍물패가 없으니 못하겠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또 풍물관계 또 전통음악관계 판소리 뭐 장구 다 하셨습니까? 좀 관계를 아, 하고 네. 있었는데 관계라면 그분들을 이렇게 뭐 지도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시사님께서 네. 판소리도 하시고 곡도 네. 하셨다는 겁니까? 네. 뭐 하다 보면 두 가지 다 하죠. 아, 그럼 예. 판소리도 직접 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이 예. 있으셨고 그렇게 또 제안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문화를 평상시에 접하니까 네.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런 후배들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네. 그래서 전화 연락을, 아니, 메시지를 보내게 됐는데 네, 네. 그 내일 이제 당장 우리가 그걸 할까 말까 교당에서 결정을 하는 날인데 네. 그 전날 이렇게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또 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갖고 좀올수 있을까 이렇게 좀 염려하면서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올해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아이고, 했는데 네네.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그제서야 보고서 하겠다 이렇게 답이 메시지를 왔어요. 보지 네, 않았던 거였군요. 알았어요. 다음 날 바로 회의 속에 나가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섭외까지 예. 돼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신봉사가 눈을 번뜩 뜨는 그 대목이 생각나는데, 혹시 시사님 그 판소리 한 소절 좀 짧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좀 소개를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역시 교무님도 대종사님 제자시시군요. 아, 판소리를 좋아하시네. 네. 그러면 대종사님이 시키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저도 한번 네. 요즘 잘안 했었는데 한번 잠깐 줄여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종사님이 춘향가를 좋아하셨습니다. 춘향가 제일 첫 대목 시작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희산 영수 별관관 소화윤 돌공 채석강 명월야 이적선 눈 돌아 있고 상사는 바둘 뛰던 사호 선생이 일렀으니 넷 또한 후회 없어라 통원돌이 편시 춘나니 놀고 무엇터리 잔말 말고 일러라 아유, 감사합니다. 동원돌이가 나오네요, 거기서요? 네, 일부러 지금 동원돌. 내신 거죠? 아, 예, 있습니다. 그게. 예, 동원돌이가 들어가 그 있네요. 동원돌이. 예. 네, 그 이제 이도령이 남원에 내려가서 이제 네. 방자 앞에 두고 네. 과거에 중국에서는 이런 절경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네. 남원은 어디 어디가 좋은 곳이 있냐? 네가 빨리 일러라. 같이 한번 구경 가자. 이런 네. 취지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판소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예. 대종사님께서 그 춘향가를 좋아하셨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하니까 더잘 듣게 되고, 아, 더그 마음이 막 와닿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 그래, 우리 소리, 아, 대인사님께서 좋아하셨다는데,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 들으시면서 너무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여가 있으시니까, 어떤 걸로 우리 대각기계절 이걸 할까 고민하셨을 때,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응해서 이거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 하더라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길놀이로 산물놀이로 꽹꽹꽹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는 과정에서 이게 실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 하자. 근데 이것을 하려면 뭐 어디 신청도 뭐 신고도 해야 될것 같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계획, 그러니까 결정할 때도 2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이면 아직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불확실하죠. 저희는 밀어붙인 거죠. 근데 저는 네. 이제 시사님께 감사드리는 게그 과정에 시사님이 다 알아보신 거예요. 경찰서, 주민센터 이런 걸다 알아보시면서 네. 네, 세세하게. 파출소 소장님하고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 사이에. 하도 많이 그냥 하도 왔다 많이 갔다 하시고 전화하시고 왔다 갔다 전화하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소리 없이 알아보시고, 네. 저도 이제 힘들어서 하면은 시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네. 응타원님,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시니까 저는 막 무조건 앞으로 돌진형인데, 돌진. 응타원님,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이제 식으면서 다시 이제 또 기운을 차리죠. 네. 그게 이제 몇 곱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걸 다 소리 없이 준비해 주시고, 다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난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4월 28일 날 24일 길놀이, 날 4월 일요일 날, 24일 일요일 날 길놀이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가 박수 인사 진짜 대단하십니다. 전 진짜, 예. 누구나 생각은 할수 있다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나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것을 해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날 길놀이 풍물이 4월 24일 일요일이었는데 네. 저는 대각계교절이 그렇게 아름다운 계절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4월 28일이 모든 꽃들이 피고 네. 실록이 굳어지면서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혹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쳐시면 강남교단 TV에 그 영상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영상이 눈이 부셔요. 그 꽃과 날씨와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원불교가 좋은 게 항상 일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놀이 풍물을 하면서 강남 지역 일대의 일체 생명, 나무, 풀 모든 것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 게 굉장히 좋았고 네. 예,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법회 때는 우리가 경종으로 만생경 일깨운다 예. 그러는데 예. 정말 길놀이를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세상을 일깨우는 그 직을 일깨우는 그 의미가 너무나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의미 있는 예. 행사였네요. 진행 과정에 그 아까 하출 네. 소장님 네. 그분이 이제 그래 우리 교당 주변을 많이 도시고다가 네. 같이 식사도 하고 네. 뭐 커피도 마시고 그분이 아직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순시하시더라고요. 아, 좋군요. 아주 정겹고 네. 소박하시고 그래서 네.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그래 우리 카페 교당이 카페 네, 네. 거기 모셔서 교감님도 함께 이렇게 만나 뵙게 하고 그랬는데 네. 그저 뭐 스스로 몸 없이 뭐 형님 아우처럼 얘기할 네. 정도가 됐어요. 아 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교감님 앞에서 네.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응타원님도 옆에 네. 계셨는데 네. 이렇게 앉다 보니까는 갑자기 황해천 순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대주사님 당시 네. 그 경찰이셨죠? 네. 네. 그래서 아니 옛날 우리 교단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네. 아주 여기 다음에 입교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쭙죠. 아 오히려 입교를 권하실 정도로 그만큼 네.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거죠. 부드러워진 거죠. 네. 네. 자신도 뭐 아직 종교가 없다 그러고 아. 지방 출신이 돼서 여기에 뭐 그렇게 인연이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자주 한번 시간이 되면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 자주 순시차 그때그때 들려서 네.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됐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법회는 좀 못 나오고 그랬는데 네, 네. 앞으로 잘하면 우리 법연으로 좀 만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놀란 게 네. 이제 파출소 소장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네. 시사님께서 우리 교당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교화를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히 그런 말을 못 하고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죠. 행사를 허락을 어떻게 받아낼까 이런 이것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시사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우리 교당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참 잘 지내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소음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네. 됐죠. 뭐. 그래서 소음 안 내려고 네. 저희가 그 농악에 뭐 징이라든가 네. 꽹과리 이거 너무 심하게 치지 말자. 네. 그래서 그 풍물놀이 그 옆에 지가 이렇게 길놀이 할 때 같이 가면서 좀 네. 작게 치라든가 네.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적게 치라든가 이렇게 네.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배려들이 보이지 네. 않게 네.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원불교 대각계교절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하는 네. 다양한 네.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각기 교당에서도 네. 각기 어떤 형태로든 네. 그것을 한번 구체화해보는데 네. 강남교당의 그 영상도 보시면서 좋은 설레가 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어집니다. 정말 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저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여기 나서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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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세워지고 징글벨이 울리죠. 징글벨. 예, 네, 그리고 이제 울리죠. 불교는 딱 연등제가 있는데 연등제. 원불교는 지역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지? 무슨 행사가 있나라는 그게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매년 길놀이 풍물이 지나가면 아 저기도 대각계교절인가 보다 네. 열리는 날인가 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네. 시각적으로도 저희가 조그만 정원이 있거든요. 네. 그 정원을 이제 포토존 만들어가지고 꽃으로 네. 장식을 하고 네. 이런 쌍으로 이제 이렇게 배경을 넣었어요. 네. 사람들 사진 찍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래서 아
저 교당의 꽃이 정원이 만들어지면 대각개교절인가 보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다른 종교, 뭐 유교에서는 그 종묘 제례학. 제례학을 네. 하고. 그리고 팔일무라는 그 무용도 있고. 네. 불교의 뭐 수륙제에 통한 그런 전통 무용이랄지 음악 이런 게 참 네. 오랜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네. 우리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부족해서 참 여러 사람들이 보시는 홍보 수단도 되고 그런데 네. 자, 앞으로 이런 걸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숙제로 알고 아무튼 그것을 잘 문화로 만들어가는 네. 그런 노력들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우리 용타원님 남편께서는 지금 강남교당 운영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네. 운영위원장은 아까 이제 기획분과 기획실장이라 하니까 머리에 쏙 들어왔거든요. 네. 운영위원장은 또 어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은 저의 직속 상관이에요. 아, 그러면 수많은 분과의 가장 네. 최고봉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교화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회장님이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안에 기회훈련 부과장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상사라고 말해가지고 네. 집에서 이제 항상 서로 얘기를 하면 내가 상관이야. 아하. 이렇게 말하고 저는 왜 상관이 부하 직원을 보호해주지 못합니까? 이렇게 아하. 말을 하고. 우리 다 교당일. 집에서도 늘 하시는 이야기가 교당 이야기시네요. 교당 일인데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네 명이 다 얘기를 해요. 아, 자녀들까지 같이. 예, 둘이 얘기하면 둘이 이제 다툼이 있으면 이제 네. 딸하고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가르마를 타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명이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가 이제. 그런데 다음 기회는 네. 우리 웅타원님이 상관이 되셨으면 좋겠죠. 운영위원장이 되셨으면. 아, 그렇습니까? 뭐 돌고 도는 거니까요. 일이 더 잘 돌고 도는 이치 따라 네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예. 아, 집에서도 그러면 늘 그냥. 예. 늘 하시는 예. 일상의 대화가 예. 교당 이야기 또 교화 이야기 이렇게 예. 되시는데 예. 저희가 이제 교단의 화두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앞으로도 영원히 가져야 될 숙제가 교화 대불공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나의 교화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는지 아까 우리 시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구대장님 이렇게 계속 만나고 공을 들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당도 오게 되고 차도 마시면서 아 입교 좀 하시죠 이렇게 권하게 되는 것까지 다양한 실천들이 정말 교화 대불공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만나는 인연들 법연으로 바꾸는 체험이나 어떤 시도 아 이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 실패 사례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사례를 좀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니 이미 뭐 충분히 하고 계시는 네. 진짜 남에게 그렇게 연원을 그 권유하고 네. 누가 싫어한다는 거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어쩌다 꿈밭 도서관 거기에 네.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지역 주민이 찾아오시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함께 얘기 나누다가 아이한테 이렇게 여러 책도 빌려보게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을 제가 연원을 달게 됐었어요. 네. 그런 미미한 정도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시도해보고 그러지 않았는데 네. 차츰 그렇게도 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러면 또 이미 교당에서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아 이러한 삶 자체가 정말 교화에 있는 공부에 있는 삶이겠구나 하는 그런 그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우리 응타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강의를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교화하기가 또 쉽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화도 몇 번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했는데 저한테는 관심이 원불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는 교화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봉축행사의 그런 차별 정체성도 만들어내고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를 생각하면 네. 저에게는 49제가 굉장히 좋은 강점이에요. 아, 천도제. 천도제가.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은 태교도 하고 그렇죠. 책도 많이 읽잖아요. 네. 원불교에 49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죽기 전에 생사해탈을 하는 생사보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 보따리라는 게 우리가 죽음보따리라고 표현하는 네. 거. 생사보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이제 부부 훈련처럼 네. 생사 보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생사 보따리가 뭔가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뭘까를 보면 네. 어떤 종교적인 마음 공부가 있고 건강, 몸의 건강, 네. 병원 가는 문제, 네. 경제적인 문제, 네.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생활, 네. 그 다음에 자기 장기,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렇죠. 다섯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교도들이 각자 잘하는 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네. 그 사람에게 백일잔치 베풀듯이, 네. 칠순잔치 베풀듯이 프로그램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시사님하고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시사님께서는 몸소 누군가에게 예. 권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예. 누군가 한다 그랬을 때 서포터 역할을 해주시는 거, 묵묵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예. 우리 의타님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예. 함께 하게 하는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런데 어떤 일이신지 네. 어떤 독일에서 교육을 하셔서 그러신지 네. 모든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도 네, 저는 약간 좀 4차 산업혁명 네. 그쪽 데이터 경제 쪽으로 이제 첨단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항상 그 원불교에서 화두가 모든 일은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할까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봉축 행사도 네. 저의 큰 기쁨은 사람들을 발견을 해서 이 사람들이 네. 활동하게 해주는 게 제 역량인 것 같아요. 아. 요소 요소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게끔 해주는 게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이번 그 생사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사님하고 같이 딱 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사님은 언제나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아,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일을 벌리면 네. 정리해 주실 분은 이분이세요. 그런데 아.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연결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오고 네. 가치가 창출되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세상은 거기서 돈을 비즈니스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제 돈벌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원불교가 교도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네. 예, 교도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줄 것인가? 네. 했을 때 각자가 가진 역량도 발휘하게 하고 네. 각자가 가진 역량을 만나게 해주고 네. 만나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설법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교당에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만들어주는 일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네. 대종사님의 교법을 모든 존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그것이 은혜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것을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정말 네. 너무나 들어지고 이 두 분이 만나서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이 다 교화 대불공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법연의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억의 사진관입니다. 대산 종법사님이시고요. 네,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학 끝나고 네. 처음 귀국해서 네. 대산 상사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딸아이하고 네. 네. 아들 3살, 1살짜리 아이 둘 데리고 세상에. 이제 대산상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영광. 네. 네, 그 사진. 정말 귀한 사진이십니다. 네. 맑고 밝고 훈훈하게 울교 예. 강남교당에서 예. 예. 맨 앞에는 저 길을 세우고 예. 손을 잡고 사원도 들고 예. 함께 예. 아 너무나 의미 있는 지역 주민도 네. 뭔가 뭔가 하는구나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뭔가 예. 생생히 약동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 아이들과 함께 교무님과 예. 함께 손을 잡고 예. 가고 있는 예. 저기 천지은 예. 아 저게 손으로 만든 깃발이시네요. 예, 예. 아이들도 신나서 춤을 추면서 갖고 예. 네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예. 대가극 기쁨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예. 형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요. 예. 그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예. 그 자부심과 예. 그 눈빛이 예.
아직 교당을 결정하지 못하신 교도님들이 계시다면 강남교당으로 예. 꼭 가셔야 될 것만 같은 예.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앞으로 저는 시사님과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불교에서 우리는 49제를 지내는데 49제를 생전에 지내는 방법을 같이 꾸미고 싶습니다. 생사 보따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판소리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이런 잔치를 같이 만들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49제에 다시 쓰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언제나 제가 일을 막 벌리면 시사님께서는 잘 받아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마음 모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타운님과 인연이 혈연 학연이 아닌 대종사님으로 해서 만난 법연이기에 소중하고 또 발전하는 회상 건설에 일조하고 합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편지 글에서 굉장한 신뢰와 네. 함께하고픈 마음이 정말 전해지는 소중한 도반과 법연의 모습이십니다.